대진행동의 법률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우리 국민이 도탄에 빠질 때 독재자를 내쫓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231만 명의 국민이 나오자 23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안을 결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뽑은 정당을 해산시킨 자,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국회를 가결시켰듯이 우리 국민 500만이 모인다면 헌재가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구합시다. 우리는 헌정유린 인권탄압 박근혜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제부터 야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외칩시다. 여러분, 재판에는 집중심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심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헌법재판 집중심리 야근수당 지급하자. 괜찮습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 집중심리 야근수당 지급하자. 국회의 탄핵안 의견은 우리 국민이 이룬 매우 값진 쾌거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청사에 헌법유린 범죄자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아직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칩시다. 탄핵 핑계 웬 말이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탄핵 핑계 대지 마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그래서 오늘부터 집중심리로 헌법재판소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이 되라고 우리는 외칩시다, 여러분! 하나만 더 패겠습니다. 가족들의 눈에 피눈물이 맺히지 않는 황교안이 누구입니까? 국정원 댓글 부정 선거에서 원세훈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자가 대통령의 군한을 대행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외칩시다.
박근혜 비호총리 황교안은 적각 사퇴라.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자들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재벌과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박근혜 허위무사 황교안도 사퇴하라.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의 총리를 선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각은 총사퇴하고 국민이 내각을 선언합시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정의롭고 보다 평등하고 보다 민주적인 국가를 그리고 인권이 넘치는 사회를 여기 모인 우리 국민이 만들어야 합시다. 촛불을 놓아서는 안 되겠지요.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민주사회 이룩하자. 고맙습니다.